오늘도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쉬어갑니다. 독립기념일 다음 날로 오늘 뉴욕 증시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이조스가 공식적으로 사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후임은 앤디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제프 베이조스 다음 주에는 또 이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관련된 뉴스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뉴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6월의 차이신 종합 PMI 지표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은 PMI가 51.3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현재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PMI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HQ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개국을 하게 됩니다. IHQ는 글로벌 OTT를 겨냥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오늘 함께 좀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를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싸이월드가 또 오늘 복원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싸이월드는 코스닥 상장사인 인트로메딕과 이 스카이NM과 컨소시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